전반적으로 우리가 납땜해야 될 부품은 요거랑 유사하게 생겼고요. 납땜을 할 때는 제일 낮은 부품부터, 왜냐면 손이 닿기가 어렵잖아요. 낮은 부품이. 그래서 낮은 부품부터 또는 작은 부품부터 점점 더 높거나 큰 부품으로 순서를 진행하면서 납땜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이 크리스탈이라는 부품인데요. 크리스탈을 맨 처음에 제자리에다가 꽂고요. 이 꽂은 부품을 이 극성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직 크리스탈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살짝 벌려서 이게 기계적으로, 물리적으로 이게 부품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부품의 기판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딱 붙어 있도록 납땜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세요.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이 클리퍼를 이용해서 엘리게이터 클립, 악어 클립이라고 그러죠.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위에다가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